내실을 꽉꽉 채우는 거. 그래서 수율이 높은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실을 내쉬 아 내쉬를 채워가다 보니까 내쉬를 아, 좋습니다. Gear Times. 네, 아름다운 피에스타 레드 색상입니다. 네, 1부에 이어 2부도 또 왔습니다. 네, 임선호입니다. 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임선호님 모시고 같이 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실 때마다 멋진 연주도 멋진 연주인데 의외의 입담이 예. 항상 너무 재밌기 때문에 그때도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구독자분들이 어 저런 분인지 몰랐다 생각보다 너무 뭔가 개구지시고 네. 말씀도 재밌게 하시고 그 옛날 그 기타 시작했을 때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맛깔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입담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철학이나 이런 걸 강의하시면 쏙쏙 들어오죠. 아 그렇군요. 약간 네. 그 돌 선생님 예, 대전의 그런 쏙쏙 들어오는 네. 철학 강의. 그래서 네. 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뭐 리뷰에 좀 집중을 하느라 사운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쉬와 또 터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또 많은 분들이 너무나 궁금하실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하고 뭐 네. 제가 궁금한 얘기이기도 하고 기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형님 치시는 거 보면서 수율이 꽉 찬 기타, 네. 가을 전어 같은 기타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그 기본기로만 진짜 기타의 이 연주가 어느 예술의 영역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를 정말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기타리스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습을 할 때 요즘 이제 그 기타를 열심히 치고 있는 친구들에게 아무리 뭔가 테크닉도 좋고 뭐 화려한 것도 좋고 그렇지만. 다 좋지만 이 연습만큼은 빼먹지 말고 꼭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사운드적으로 이런 거는 꼭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라고 좀 조언을 해주실 만한 게 좀 있다면 한번 풀어주시죠. 뭐 연습의 방법들은 정말 세상에 너무 많거든요. 그쵸. 그리고 사실은 정도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연습이 이제 저는 맞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꼭 내가 하는 대로 하세요라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제 기타에 대한 그 제 그 마음인데 항상 저는 어떤 거를 치는 것보다 어떻게 치는 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간단한 예시로 막 도를 하나를 치더라도 이걸 쳤을 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피크를 뭐 각도를 어떻게 주느냐 날로 주느냐 앞을 치느냐 뒤를 치느냐 뭐 아니면 이거를 더 세게 눌러서 치느냐 뭐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초킹을 올라가느냐 이런 음도 하나를 치더라도 내가 어떻게 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꽁을 빼야 되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기타는 모든 음악이 그렇지만 안다고 끝나는 게 아니 지식이 아니고 정보가 아니고 익숙함과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도를 쳤다고 어 도네 알았어 끝 이게 아니라 아 이 도 그럼 어떤 소리가 나야지 이게 내가 알던 그 유명한 그런 해외 형들은 그걸 어떻게 쳤을까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뭐 줄 둘기는 뭐였을까 이런 부분들의 고민이 이제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렇군요. 그리고 그러니까 뭐 제 말이 다 맞지는 않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실력의 상승은 연습량만 가지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귀가 높아져야지 전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귀가 높아지는 거는 좋은 거를 찾아내는 능력이 아니라 내가 뭔가 틀린 거가 아닌 뭔가 100% 만족하지 않은 음을 쳤을 때 아 이거 100% 만족되지 않구나라는 걸 내가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얘기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가 지금 제대로 치지 않았어 이거를 알면은 그때부터 전 실력이 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여러 가지의 많은 부분이 있겠죠. 뭐 어떤 연주를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 그리고 피치가 안 맞았어. 뭐 등등 뭐 비브라토가 이 진폭이 별로야. 이런 부분들을 그냥 내가 나의 심취해서 재밌다 치는 게 아니라 치면서 그랬네 알고 그럼 다음엔 안 그러겠네 난 이렇게 하는 게 발전하겠죠. 네, 그게 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항상 그런 식의 이제 연습을 매일 매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최대한 네, 왜냐면 연주를 매일 해야 되니까 연습 못 해서 하면서 이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다 맞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연습을 이제 해왔어요. 그러니까 아쉬운 거는 이렇게 저도 이제 그 학생들도 있고 레슨생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그런 뭐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기타리스트들이 많지만 항상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줘요. 야 어떤 거
어떤 걸 칠 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 생각하고 어떻게 칠 거를 더 고민해봐봐. 뭐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이제 예, 봐, 예. 이런 강의 예, 잘하잖아.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예. 정말 의미가 있는 게 사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이거 칠 수 있어? 너 그거 쳐봤어? 쳐봤어? 어떤 곡에 대해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 그거 칠 줄 알아 라고 하는데 그 곡을 칠 줄 안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레벨이 정말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그렇죠. 나는 그 곡을 쳤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 곡을 치고 있지 않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내가 그 위로 올라가는 연습량, 그 다음 곡 이걸 생각하기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그 부족함을 계속해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그 고3 때 이제 공부를 할 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문제집을 미친 듯이 많이 푸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집 자체는 많이 안 푸는데 오답 노트를 진짜 빡세게 쓰는 그런 스타일이 있는데 저는 이제 후자였는데 이 약간 이 공부 방법이 오답 노트를 써서 나의 약점을 계속해서 상쇄해 나가는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실을 꽉꽉 채우는 거. 그래서 수율이 높은 사운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실을 내쉬 아 내쉬를 채워가다 보니까 내쉬를 아, 좋습니다. 아 이건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 기타도 마치 오답 노트처럼 내 약점을 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안정감 있는 사운드가 쌓이는 거죠. 이번 강연에 박수 드립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아이고 거의 무슨 약간 그거 같아요. 무슨 세바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기바시 이렇게 기타를 에이. 바꾸는 시간. 네, 좋습니다. 아니 근데 뭐 더 첨언을 하자면은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른 저는 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원하는 추구하는 음악적 색깔과 기타에 대한 방향성이 있으시면은 그걸로 또 쭉 가시면 되는 건데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어쨌든 이런 연주 자체가 저는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습관을 이제 어떤 식으로든 잘 들으시라. 왜냐면은 내 습관이 기타 음을 하나 쳤는데 항상 틀리는 습관이 있으면은 너무 슬픈 거잖아요. 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쳐도 내 습관은 항상 너무 좋은 소리를 계속 치는 습관이라면은 이건 좋죠. 계속 좋은 연주를 할 수밖에 없는 좋네요. 거니까 좋은 네, 소리를 치는 네, 습관이 네, 중요하다. 야 네, 멋진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정말 오늘 되게 그 많은 여러분들에게 또 되게 피화되고 살이 되는 조언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또 S63 험싱싱 또 리뷰를 하다가 중간에 또 형님의 뭔가 수다를 듣고 싶으면은 네. 또 갑자기 그냥 난입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쑥불쑥 나타나. 네, 불쑥불쑥. S63 험싱싱 미디엄 에이지드 지난 시간과 동일한 모델이고요. 시리얼 넘버 105였고 106입니다. 0번이에요. 피에스타 레드인데 저희가 아까 보면서 이거 피에스타가 맞아? 약간 했던 게 살짝 그 바랬어. 네. 그 연어 색깔 있잖아요. 세먼 핑크에다가 네, 세먼 핑크와 피에스타 레드 약간 중간 영역에 있는 그런 색깔 같은 약간 바랜 피에스타 레드 네. 혹은 선명한 세먼 핑크 같은 네, 그런 세먼 핑크 느낌이 좀 납니다. 네, 그래서 469만원 가격은 동일한데 아까 이제 저희가 미리 말씀드렸던 게 사운드가 좀 다르게 느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게 나는지 이따가 연주를 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스펙은 간단히 훑고 갈게요.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53, 두께는 44+2, 12프렛 뒷둘레는 77입니다. 바디 라이트웨이트 엘도의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노스웨스턴 하드 메이플 렉의 미디엄 C쉐입 넥, 그것도 빈티지 스타일 15:1 헤드머신에 그라프텍 셀프 루브리케이팅, 네. 이거 자가 윤활, 네.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이고요. 지판 공률 반지름 253mm, 스킬 길이 648mm, 21 던럽 6105프렛, 롤라 블론드 임페리얼 픽업 세트, 원볼륨 2톤 5의 픽업 셀렉터, 그것도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입니다. 네, 그러면 사운드 일단 쭉 들어보면서 네. 어떤 부분들이 다른지 그냥 중간중간에 뭐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으면은 연주와 멘트를 섞어서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거는 뭐 아까랑 같은 기타래요. 네. 이제 뭐 저는 아까 좀 미리 살짝 치긴 했는데 소리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다르겠죠? 가는 길은 똑같은데 약간 가지고 있는 그 성격들이 살짝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랑 이제 그냥 완전 생톤이고요. 좀 두툼한, 그러니까 부드러웠어요. 네, 좀 퍼지는 부드러움이 있었는데 얘는 더 옹골차. 네, 옹골차고 더 미들이 좀 세서, 그러니까 뭐 굳이 그냥 제가 제 감정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게 더 좋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얘는 문제가 뭐냐?
사실 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너무 꼰대 같을 수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네. 피에스타 레드는 아닌 것 같아요 색깔이. 아 색깔. 네, 약간 색깔이 마음에 안 드신다. 아니, 우리 기타들은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뭐 C4M 그린이냐, 네, 뭐 올림픽 하이트냐. 네. 그 머릿속에는 그 색깔을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딱 저 봤는데 맞나? 핑크인데 이거 약간 피에스타 레드 근본 색깔에는 좀 부족하다. 부족하다. 아. 노안이어가지고 이게 맞는 다시 보고 하는데. 예, 네, 어쨌든 뭐 그랬다는. 알겠습니다. 색깔이 단점이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빼고는 뭐 소리는 뭐 가지고 있는 색깔은 비슷하고. 또 산뜻하다. 왠지 네. 이제 말씀을 듣고 얘기했죠. 코러스 같은 걸 걸어서 치면은 또 미들이 찰죠. 코러스를 좀 많이 넣으니까 네. 되게 네. 빈티지하게 들리네요. 약간 로타리 같이 네. 이제 쓰실 그러네요.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이제 톤을 잡을 때는 사실 저는 이게 완전 생톤이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는 거의 안 쳐요. 생. 저번에도 저번 말씀하셨어요. 하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뭔가를 하나 걸거든요. 여기 뭐 페달 이게 보드 자체가 이제 오늘 처음 본 거긴 한데. 네. 이게 부스트가 있더라고요. 예. 부스트 같은 거를 항상 걸어서 걸어 주셔서 조금 딱 쳤을 때 여기 뭐야 찌그러지는데 느낌이 나는 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 좀 센시티브하게. 예, 예, 뭔가 딱 치면은 아, 찌그러지는데 그게 맞는 거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생톤은 사실 이거는 그러니까 뭐 다 다르겠지만 네. 저는 이거는 이제 이렇게 칠 거면은. 굳이 왜 기타를 치느냐? 네, 이제 미디로 뭐 하든 거야. 아, 그러니까 세게 우리는, 치면 찌그러질 정도는 돼야 된다. 네, 우리는 이거거든요. 세게 치면 찌그러지고 살살 치면. 아. 그래서 딜레이 리버브 걸면은 바로. 세게 치면은 이 정도가 예, 맞다라는 어떤 그런 예. 그러면 전번에 그 예. 전번 기타와 마찬가지로 마샬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마샬 지금 완전히 이제 뭐 안 걸린 예.
미들 쫙쫙 붙어 나오는 게 그 엠프가 좋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리스폰스가 좋다라고 하셨던 네. 게 되게 잘 느껴지는 그런 사운드. 지난 시간도 좋았는데 미들이 조금 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단하게 네. 나오니까 더 직관적으로 우리 귀에 제일 가까이 빡 다가오는 그런 영역이 잘 강조돼 있는 소리였습니다.